안녕하세요. 언타이틀 그래퍼입니다. 무녀의 변이라고 태안에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기사님 모셔봤고요. 기사님이 한 2시간 반 동안 안전하게 모셔주실 거라가지고 가면 일단 남자 2명 또 있는데 구름이 좀 없으면 은하수도 찍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노을 찍고 술이나 마시다가 잠들겠죠. 네, 일단 가볼게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차 못 가는데 여기는? 야 그냥 일단 세워놓으면 안 돼?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네, 길을 잘못 들었죠. 너무 좋은데 여기? 여기 깔끔하다 여기도. 조금 운전 잘하시네. 역시 운전병이네. 운전병 장갑차 조종사 조종수. 근데 길이 잠깐만 길이 진짜 개쪼마. 아니 우리 빼고 둘은 도착했겠는데. 알았어. 시골길이 너무 이쁜 것 같아. 날씨도 좋고 구름도 예쁘고 길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 같아. 여기가 해변이요? 도착했네 드디어. 와. 잠깐 내려가서 한번 자리 보고. 와. 그 저 두 분 그거 하는 동안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냥 취미 사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냥 하늘 스튜디오라고 인천에 조그만 거 운영하고 있어. 호몽이랑 같이 동업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름 구동현이고요. 진호 친한 형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모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갑자기 어디냐고.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운녀 해변입니다. 운녀 해변 노을이 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뭐야? 오심에서 벗어난 맨발 힐링을 하고 있어요. 잘 나온다 여기 사진. 원래 모델이 좀 괜찮으면 밀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거의 모델이죠. 감성에 젖었죠. 자기 인스타그램에 또 올리려고. 진심 너무 이쁘다. 이제 뭐 갔으니까 아 저기로 가죠. 원래 남자끼리 오면은 그냥 어딜 가도 그냥 술 먹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술 먹고 빨리 기억을 삭제시킨 다음에 뭐라고요? 또 넘어가야 돼 저는? 본인이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너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너 한 명이잖아. 맞아. 역광인데 보여요 우리? 역광 갬성으로. 역광 갬성으로? 맞아? 제가 얼굴 머리가 좀 가리고 있어서. 캠핑 소개 좀 해주세요. 5년 전에 산 세 번 네. 쓰고 안 쓰는 뭐 요즘 아무도 안 쓰시는 다 늙어가는 게 있다고. 이번에 새로 산 램프인가요? 아 그렇죠. 예쁘네. 마운틴 거 뭐예요? 지우 캠핑 거예요. 어디서 받은 거죠 그거? 그리고 살 때 다 했죠. 지우 캠핑 쭈꾸 다닙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뭐 많이 필요 없어.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아. 네, 오. 돼요? 오 되네요 되네요. 사이즈 돼요? 오 다행히 아무도 안 쓰는 갖다 버리려다 사놨던 소문이 있던데. 아 중고나라에 5만 원에 팔려 하다가 앞에 이렇게 딱 전망이 딱 좋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바로 그럼 노을 저거 팁 있나요 혹시? 노을 팁은 따로 없고요. 셔습을 빠르게 한다든지 조리가 조입니다. 작가의 감성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 멋있어 보이죠. 아 그런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돈 내고 펜션 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돈 많으시면 펜션 가는 게 뭐가 보이나요 여기서? 반영을 뜰라 그러는데요. 네. 아 어우 씨 어 왜 수교인데 힘들지? 왜 수교인데 힘들지? 다들 좀 빼셔. 어 야 숨 뭐 드시는 거 아니죠 끝나고. 아 어 방금 나오네요. 어 방금 잘 나오나요? 오 멋있다 이쁘네요. 방금 잘 나오네요. 오 발 하나 찍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시네. 발 반영 돼가지고 풍경 같은 거는 9개 뭐 격자 쓰실 때 3분의 1 지점이나 2 지점에 딱 두 군데나 세 군데 딱 들어가면 수평선에 맞으면 그 평균은 치더라고. 오늘 아쉽게도 지금 별은 보이는데 은하수는 보기 힘들 것 같고 다음에 또 제 별 사진도 찍어가지고 술이나 안 취했으면 다행이죠. 다 귀찮아서 이제 병으로 먹기 시작했죠 이제. 귀찮습니다 이제. 잔 사치. 잔 사치죠. 짠. 원할 건 없지만 정말로 사랑해.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 난 것. 오랜만에 만나서 쓰잘데없는 얘기로 너의 가는 길 막았어. 뭐 자신 있나 우리 둘이? 뭐 얼마나 편하게 자나. 일단 진흙팩 자고요. 지금이 2시 조금 넘었으니까 네, 2시 조금 넘었어요. 처박이 존나 힘드네 이거. 눈만 붙이는 거지 뭐. 아 그런 거 같아요. 180, 180이랑 170이랑 딱 되네요 나는. 쉽게 나도 좀 많아지고. 아니 대가리 여기 넘어가요 저는. 여기. 심지어 신발은 여기 뒤에 있어요 여기.
다 놀았네요. 개 피곤하다. 개 뜨겁고. 집엔 언제 가죠? 저희 잘 놀았고요. 다 치웠고요. 앞에 두 사람은 갔어요 먼저. 저희만 남았는데 저희도 이제 영상을 끝으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